위헌한 성인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전체 조합은 243명 중 찬성 186명으로 전체 조합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의 의결 선포가 있겠습니다. 제1호 안건에 의해서 투표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2호 안건 감정평가업체 계약 해지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서면 출석을 포함한 총 참석 조합은 187명 중 찬성 185, 반대 1, 기권 무효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의 의결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 2호 안건이 전체 조합원의 찬성에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3호 안건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서면 출석을 포함한 총 참석 조합원 187명 중 기호 1번 하나감정평가법인 169표, 기호 2번 대화감정평가법인 11표, 기권무효 7표로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우리 조합의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의 의결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조합의 기호 1번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었음을 가결합니다. 예, 다음 제4호 안건 일반 분양가 정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서면 출석을 포함한 총 참석 조합은 187명 중 찬성 124, 반대 59, 기권 무효 4표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의 의결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 제4호 안건 인센티브의 지급권에 대한 부분들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 제5호 안건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 시점 승인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서면 출석을 포함한 총 참석 조합은 187명 중 찬성 183, 반대 3, 기권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의 의결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5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마지막 제6호 안건 2018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서면 출석을 포함한 총 참석 조합은 187명 중 찬성 179, 반대 6, 기권 무효 2표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의 의결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6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심의와 투표, 개표 결과까지 마쳤습니다. 예, 오늘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이런 의견, 내용들, 또 동의를 잘 받아서 앞으로 사업 시행 변경인가부터 향후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나와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로서 이 총회 폐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회장님 폐회 설명 해주십시오. 네,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 무사히 우리 총회가 잘 끝났습니다. 하여튼 그 열망을 잊지 않고 제가 담아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에 배가 되는 그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이것으로서 2017년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